오늘 무슨 날이었던 것 같은데, 무슨 날이었던 것 같은데, 무슨 중요한 날이었던 것 같은데, 진짜 오늘 무슨 날이지, 무슨 날이지, 무슨 날이지, 무슨 날이었지, 무슨 데이였지. 해코데이. 개코데이라고 소개를 했죠. 드디어 서울에 새로운 신생샵이 생겼습니다. 바로 무슨 날? 오늘이 무슨 날? 개코데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생샵이 생겼는데 크레스티드 개코 전문점이고 여기 위치가 중요하죠. 바로 영등포!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두근하지 않습니까? 영등포에 새로운 샵이 생겼다는 게. 그리고 신길역에서 내리면 걸어서 제가 봤을 때 제 걸음이면 한 3분, 일반 분들이 걸으면 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 대방역이 또 있더라고요. 하긴 역이니까 서울은. 그래서 신길 쪽으로 걸어서 오시는 분들, 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신길 쪽으로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차를 타고 오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대방역 쪽에서 오셔도 거리는 뭐 비슷비슷하다, 상관없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올 것 같아요. 왜냐? 서울에 신생샵이니까. 왜 이렇게 신생샵이 발음이 안 되지? 어찌됐건 인트로에서 보셨던 요 공간이 전부긴 해요. 요 공간이 전부인데 알차입니다. 너무 알차. 뭐가 알차냐? 바로 크레스티 개코 전문점이기 때문에 크레스티 개코가 여기 한 지금 200마리 정도가 있어. 200마리 정도가 있고 여기 말고 브리딩룸에 엄청난 아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만 한 매주 오실 때마다 한 100마리에서 200마리 정도의 크레를 항상 볼 수 있게 준비해 놓으실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입문점부터 그 다음에 난 좀 이쁜 애 찾고 싶은데 난 조금 더 이쁜 애 트릭한 친구 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도 오셔가지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크레 친구들이 있고 어떤 아이들이 있고 물론 파충이 샵이기 때문에 용품들도 이렇게 쭈르륵 있는데 요건 마지막에 바로 크레스티 데코 만나러 가시죠. 렛츠고. 자, 일단 여기 앞에 있는 친구들을 몇 마리 꺼내가지고 좀 보이려고 하는데 사장님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 요 친구 암컷인가? 요 친구는 뭐예요? 트윅이에요? 네, 이 친구는 트윅칼이고요. 오, 이 친구 암컷이에요. 와, 진짜 예쁘다. 또 오랜만에 해야죠. 와, 이 노란색 색 베이스가 엄청 이쁘네. 이 바탕으로 깔려있는 게. 와, 이 정도면 그람수가 몇 그람 정도 나올까요? 이 친구는 지금 12, 3그람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12, 3그람 정도? 네. 와, 귀엽다. 12, 3그람이면 딱인데 진짜. 요때부터 빨리 크잖아요. 10그람 넘어갈 때부터. 네. 요 친구도 어흥이네. 설마 이 친구도 암컷인가요? 네. 이 친구도 암컷이에요. 이 친구 암컷이고, 이 친구도 트희. 와, 이 친구는 한 20g 정도 나오나요? 이 친구는 지금 28g이에요. 와, 28g. 28g이면, 아니, 진짜, 이번 년도 말이면, 이번 년도 말까지 갈, 아, 이번 년도 말이면 알을 받겠네요. 네.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 친구는 제가 뭐 더 이상 얘기를 안 해도, 할 말이 없죠. 이 친구 릴리. 릴리 맞죠? 이 친구는 이제 풀커버. 릴리 아니에요? 네. 논릴리예요? 네. 풀커버 이칼이고요. 와. 와, 진짜. 일단 세 마리째 보고 있는데 세 마리째 이 친구에서 또 아, 또 길어지네 또. 이 친구는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아, 얘 암컷이에요? 네, 암컷이에요. 아, 근데 이런 애들은 아씨, 수컷이 떠줘야 약간 제맛인 것 같은데. 아, 요 친구도 어흥이. 와, 우리 트윅 암컷 친구들이 엄청 많네. 얘도 아, 지금 꺼내놓은 친구들이 다 암컷인가 봐요. 네. 이 친구는 바브라인이에요. 바브라인.
친구는 수컷이에요. 얘 릴리죠? 네. 릴리가 아니라고 했으면 진짜 당장 뛰어나갈 뻔했습니다. 와, 진짜 얘도 한번 해야 될것 같은데. 와, 진짜 이쁘다. 와, 빛깔 난다. 얘 수컷이라고요? 네. 얘 수컷에 방금 전에 제가 말했던 그 논릴리, 걔랑 했으면 완전 진짜 대박 아니에요? 네. 아마 시너지가 좋게 나올 거예요. 시너지 정도가 아니라 미쳤을 것 같은데, 걔랑 하면. 와, 얘랑, 사장님 혹시 걔 아까 한 번만 더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제가 왜 그러냐면, 진짜 미쳤어요, 여러분들. 진짜 이런 애들은 너무 이쁜데, 진짜. 얘랑, 얘. 으이, 여기 좋아, 봐봐요. 와, 진짜 미쳤다. 와. 썸네일인데? 진짜. 올라오지 마. 진짜 이쁘죠? 만약에 얘 수컷에 이 암컷이었으면, 진짜 제가 봤을 때, 다음 연도에 메인급 아이들은 나오지 않을까. 와, 진짜 이쁘다. 여러분들, 제가 말이랑 오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뻐요. 좀 맞는 수컷이 뭐야? 이 친구가 수컷이에요. 얘 수컷이에요? 네. 우와. 세 마리 다 손에 올려볼 수 있을까요? 조금 힘들겠지만, 이렇게 세 마리면, 이렇게 1대2, 아, 이제 릴리지, 쟤. 쟤도 만약에 논릴리였으면, 미쳤다고 할 뻔했습니다, 진짜. 와, 이렇게 두 마리만 보고 있어도 마음이 풍족해지는데, 여기다 한 마리 추가하면, 요 친구까지, 딱 이렇게 세 마리. 와. 역시 썸네일 찍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세 마리면 왠지 썸네일일 것 같은데. 이렇게 또한 마리 놔두면 한 마리 올라가고. 와, 근데 미쳤습니다. 이렇게 바라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죠.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올리고 난 다음에 아마 그 다음 밥은 식사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크레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 영상만 봐도 배가 부르실 거예요. 진짜 멀리 안 가도 됩니다, 여러분들. 서울에서 서울 영등포 신길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따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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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에 오시면 가골도 볼 수가 있고, 와, 없을 무 놀리드가 되게 많아.